아쉽게도 도롱사는 유격패에 빠졌죠? 네, 그렇죠. 자, 도롱사가 어떻게 해서든 그 분위기 반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. 한국도로공사가 유격패 늪에서 탈출합니다. 멀쩡한 안쪽에 떨어집니다. 선수가 지금 그 짧은 거리에 백으로 언더로 말이에요. 예. 토스를 참 잘 올려놨어요. 리베로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방금 전 수비를 통해서 임명욱 선수가 역대 두 번째 7000리그에 달성을 했습니다. 수비 좋아요. 임명욱의 수비는 정말 대단하군요. 임명욱 선수가 원래도 또 리시브가 좋은 선수인데 최근에 이 리시브 효율이 60%나 올라갔거든요. 최근 감각은 더 올라왔네요. 그렇죠. 연습을 할 때 저는 항상 120%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야 시합 때 70%, 80%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리시브를 잘하는 리베로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